장보기가 두려운 고물가 시대입니다. 이럴 때 알뜰하고 풍성하게 장바구니 채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보기에는 좀 이른 평일 오전 시간. 하지만 이곳은 문을 연 직후부터 오전 시간에 가장 고객이 붐빕니다. 농민들이 이른 아침에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매장에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 와스타디움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직접 농민들이 농사한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사니까 신선도도 높고 또 직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일로 와서 이용해.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주요 채소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안산 지역 대형마트의 배추 한 포기 평균 가격은 3,738원으로 조사됐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3,3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 한 개의 가격은 대형마트 평균보다 5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양파는 대형마트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물건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 평균 800명 이상의 고객이 찾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저희가 이제 채널 추가를 하시면 저희 이제 그 홍보가 거기에도 다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알뜰하게 구매를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는 특별히 더 할인을 해서 팔고 있거든요. 고물가 시대에 값싸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훈입니다.